게임 디자이너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험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게임 자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피지컬하게 어떤 게 있고 실제로 플레이어가 그걸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경험은 또 그거랑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 게임 원래 만들어져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하고 실제로 플레이어가 느끼는 경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플레이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플레이를 할 때, 게임을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의 내부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정신적인 능력이 발휘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모델링. 두 번째는 포커싱. 세 번째는 이매지네이션, 상상. 네 번째는 엠파시, 공감. 이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놀부의 여동생은 놀자다. 놀부의 삼촌은 놀돌이다.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놀부의 남동생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흥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놀자로 뭔가 하는 걸로 마음속에 뭔가 세팅이 모델링이 돼 갖고 흥부라는 게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금 게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마술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의 어떤 모델링을 그 대상한테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마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술사한테 속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이것은 그것이 아닌데 마술사가 지시한 대로 거기에 맞게 머릿속에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즉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모델링을 했는데 비둘기가 탁 나오니까는 우리가 깜짝 놀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스를 필수적으로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체스를 필수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체스를 함으로써 우리가 전쟁, 즉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계속 모델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뭐죠? 주황색 원 크기가 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고 크기가 어때요? 그렇지만 이두 개는 원래 사이즈는 같습니다. 같지만은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의 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직선이, 여기 까만색 직선이 저쪽, 오른쪽에 파란색 직선으로 이어질지 빨간색 직선으로 이어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비슷한 색깔인 파란색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자를 대놓고 보면은 이거는 빨강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화가가 애셔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애셔라는 화가의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계단을 내려가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셔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실제 상황하고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모델링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만화로 나오는 차리 블라우는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은 아주 어떤 장난기가 많은 어떤 소년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그냥 선과 색깔의 조합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느끼고 거기서 친근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포커싱입니다. 포커싱을 테스트하는 그런 용어로서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저 멀리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국어는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튜브가 있는데, 요 유튜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무의식적인 욕망하고 선택적인 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한번 실험해 보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그럼 포커싱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게임 디자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플로우를 유지하려면 플로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게임에서 포커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게임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플로우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 밑에 축으로 능력입니다. 자신의 능력. 그다음에 수직 축으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작을 때, 그 도전이 적으면 그때는 어떤 집중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 도전해야 될 대상이 점점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면은 우리가 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능력은 많아졌는데, 능력은 커졌는데 도전해야 되는 그 대상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낄 거고요. 그 반대로 또 내가 능력이 늘지도 않았는데 도전은 많이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자신의 기술 수준이 이제 밑에 축에 있고요. 게임의 난이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자기 기술 수준도 낮고 난이도는 낮을 때는 무관심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수준은 높아졌는데 난이도도 아직까지 낮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수준은 낮은데 난이도가 높으면은 불안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 중간 정도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으면 흥분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면은 좌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플로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난이도와 자기의 기술 수준이 계속 어떤 비례관계로 해서 가를 때 플로우를 가장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중, 아까 우리 네 가지 정신작용 중에서 집중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뭐냐면 개는 우리가 공감하는데 늑대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된건 개가 된 거고, 늑대는 이제 그 뭐죠? 자연에서 그냥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에서 게임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케어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뭘 잘했을 때 굉장히 와, 잘한다 이렇게 해줄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요소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창조적으로 상상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VR 게임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할머니 머리맡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해 준 것이 더 자기한테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절, 여러분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할머니한테 얘기 들을 때 상상력이 더 풍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미디어는 단순하죠. 할머니의 음성, 할머니의 표정, 요 정도이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현란한 VR, 뭐 3D, 뭐 이런 것들이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감동적인 경험을 줄수 있는 거는 인간 속에 있는 상상이 얼마나 작용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우체부가 내 차를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상상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체부가 어떻게 생겼어? 뭐 그다음에 그차 색깔은 뭐였지? 뭐 그다음에 그 우체부가 하루 중 언제 그거를 훔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다 답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거는 게임의 빈 곳을 스스로 메꾸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로 놀랍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도 잘될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잘 움직이냐 하는데 굉장히 크게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러면 뭘 하느냐?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슬로우는 인간의 모티베이션을 크게 다섯 단계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가장 밑에는 생리적인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프거나, 그다음에 잠자고 싶거나, 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식주랑 관련된, 그리고 그것은 없으면 죽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세이프티에 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자기는 안전해야지 된다는 거죠.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윗단계는, 그런 게 해결되면, 윗단계는 릴레이션십에 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고 싶다, 뭐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상위 단계는 누구한테 존경을 받고 싶다, 이런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에 있는 게임 중에서 지금 세이프티나 아니면 그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것을 포커싱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원들을 모아갖고 내가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뭐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인크래프트의 어떤 주 모티베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프렌드십,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게임들은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은 대부분 그런 거죠. 관계에서 어떤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게임. 그 다음에 그 상위 단계에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 내가 스킬을 굉장히 단련해갖고 뭐를 달성해야 되고 레벨을 어느 정도 올리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거를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가진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모티베이션의 어떤 종류, 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더 자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했다. 그래서 자신감은 뭐냐면 나는 뭘 했다는 내가 뭘 해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이거를 이제 해준다든지. 또 하나는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은 뭐냐면, 아, 이것을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했어.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했어. 이게 또 게임에서 중요한 모티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중요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게임이 주는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상을 받는다 할 때,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예가 있다고 칩시다. 어린애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그룹에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계속 한장 그림을 한번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돈을 안 주고 그냥 크레스 파스만 줬어요. 그때 이제 이쪽에 돈준 쪽이 훨씬 그림 생산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품질은 이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돈 주는 거를 안 주는 걸로 했을 때 이쪽 애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쪽 애들은 그래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뭔가를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그리고요. 자기가 그냥 우러나서 하는 것, 이거를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게임은 주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많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로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제 과목을 들을 때, 학점을 잘 따야지 이런 외적 동기보다는, 아, 이게 정말 재밌구나, 재밌어서 하고 싶네, 이런 내적 동기가 더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냐, 이게 외적 동기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있는 빨간 버튼, 매직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직 버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고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누르면 수업이 확 지나가서 한 시간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를 겁니까? 그걸 만약에 누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여기 와 있는 거고, 아니야, 이 교수님 하시는 게참 재밌기 때문에 나는 한 시간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빨간 버튼을 안 누른다면 여러분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지금 수업을 받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게이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끝내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갖고 나 이제 숙제 다 했으니까 게임해도 돼 이래갖고 한 시간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버튼을 딱 누르면 벌써 게임 한 시간 한개 진행돼 있을 때그 버튼을 누를까요? 게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누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게임이 성공하는 어떤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게임하고 플레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